반갑습니다. 약방 청년입니다. 한약방이나 혹은 이 한약재를 다루는 곳에 가면은 나는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건강해지는 기분이야 라고 표현하는 냄새입니다. 그런 한약재스러운 냄새는 거의 대부분이 당귀랑 천궁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당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귀가 뭔지, 당귀가 어디에 좋은 건지, 또 당귀를 어떻게 먹는 게 좋은 건지, 그리고 또 구매할 때 어떤 걸 사면 좋은지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당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긴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얀색하고 누리끼리한 색깔이 섞여서 바깥쪽은 갈색이고 약간 모양도 일정하지 않으면서 뭔가 이렇게 넓게 넓게 편 썰어져 있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는 처음에 생각보다 이 당귀 크기가 상당히 큰 것 같아서 이건 어디 좀 나무 같은 데서 자라는 그런 약재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의외로 이 당귀는 미나리과 식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약재로 사용하는 부분은 이 뿌리 부분을 채취해서 흙을 털고 그리고 잘 말려서 썰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한의학 서적에는 이 당귀의 맛이 맵고 달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뭔가 그 특유의 그 향이 엄청 코안을 많이 맴돌고 그리고 단맛은 솔직히 별로 안 납니다. 그런데 혀가 살짝 그 얼얼하면서 이게 화한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맛입니다. 이 당귀는 10가지 처방법 중에서 9번은 들어간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이 사용되는 약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는 처방법 중에서는 쌍화탕, 공진당, 십전대보탕, 그리고 저번에 제가 또 영상을 찍었던 사물탕 등 정말 다양한 처방법에 이 당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당귀는 왜 이렇게 많은 처방법에 사용이 될까요? 그 이유는 이 당귀가 대표적인 보혈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혈이라는 뜻은 혈액을 보충하고 또 혈액을 잘 돌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당귀라는 이름도 옛날에 어떤 금술이 정말 좋은 두 부부가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뭔가 이 몸에 혈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궁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물을 머금으면서 이 남편과 함께 사별을 했었었는데 이 여인에게 당귀를 처방을 해서 몸 안에 혈을 돌게 하고 이 자궁을 튼튼하게 해서 다시 만났는데 아이가 생겼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게 해준 약재다 라는 뜻으로 당귀다 라고 이름을 지었다 라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당귀는 대표적인 보혈제입니다. 그래서 이 당귀는 다양한 혈 관련 증상에 좋다 라고 알려졌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없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 어지럼증을 자주 느낀다 혹은 이게 뭔가 혈액순환이 안 돼서 손발이 좀 찬 것 같다 혹은 이 월경량이 많은 여성 등 이렇게 다양한 혈 관련 증상에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당귀에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이 당귀에는 독성은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혹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귀를 한 번에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이 설사를 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항상 얘기하지만 이 적당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 꼭 나쁜 점만은 아닙니다. 이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출산 후에 변비를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이 당귀를 처방해서 몸 안에 혈도 잘 돌게 하고 또 이 변도 잘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당귀를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당귀는 거의 단방으로 사용하진 않습니다. 다양한 다른 한약재랑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 찍었던 한의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보혈제 처방법인 사물탕도 바로 이 당귀를 활용한 처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물탕에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위에 떠 있는 곳을 눌러서 보러 가셔도 되고 또 영상을 다 보신 뒤에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당귀를 먹는 방법에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당귀랑 황귀를 이용해서 당귀 보혈차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보혈제인 당귀랑 보기제, 이 몸에 있는 기운을 올려주는 재료인 황기를 이용해서 얼굴에 핏기도 없고 몸에 뭔가 힘도 없고 기운이 없는 사람들에게 좋은 당귀 보혈차를 끓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여기 있는 물 1.5리터에 당귀랑 황기를 각각 10g, 10g씩 넣어주면 됩니다. 이 또 10g이라고 말하면은 10g이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귀 10g 양은 종이컵으로는 약 한 반컵 정도 되는 양이고, 그리고 손바닥에 쥐었을 때는 한 요 정도 되는 양입니다. 커다란 조각 8개에서 9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기의 경우도 종이컵 반컵 정도 양이 되고, 손바닥에 올렸을 때는 양이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물 1.5리터를 먼저 넣어준 뒤 황기, 당귀를 각각 넣어줍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물을 끓여서 끓는 물에서 약 15분 정도를 끓여주신 뒤에 불을 중불로 낮춰서 은은한 불에서 약 30분 정도를 우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당귀랑 황기를 넣고 끓이게 되면은 처음에는 약간 조금 투명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색깔이 조금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걸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가끔 이렇게 뭐 가루처럼 뭐가 떠다닌다라고 하시는데, 뭐 그거는 이제 당귀랑 황기 안에 있는 성분들이 좀 빠져나온 거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고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맛은 아마 이게 황기 맛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건데 생각보다 조금 단맛이 많이 납니다. 그러면서 감초맛이 살짝 나면서 당귀의 특유의 그 화한 느낌은 크게 나진 않습니다. 뭐 먹고 난 다음에는 조금 나긴 하는데 뭐 크게 막 신경 쓸 정도는 맛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당귀를 구매할 때 어떤 당귀를 구매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에서 채취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몸통 부분은 두껍하고 이렇게 편을 썰어서 이렇게 큼직큼직하지만 비교적 바깥쪽 부분은 잔뿌리 부분이어서 이렇게 얇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몸통 부분이 더 좋고 잔가지 부분 더 안 좋다 뭐 이런 확실한 결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이제 저희도 구매를 할 때 이렇게 넓은 부분이 많은 게 좋은 품질로 쳐줍니다. 그래서 이제 구매를 하실 때 아마 이렇게 몸통 부분만 다 차져 있는 거로는 아마 구매하시기가 힘드실 겁니다. 아마 가격도 엄청나게 비쌀 거고. 그래서 이렇게 구매하실 때 이렇게 바깥에 슬쩍 보시면서 이게 조금 봤을 때 이 몸통 부분이 널찍널찍한 부분이 좀 많네 싶으신 거를 구매하시면은 좀 더 좋은 거를 구매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많은 곳에서 사용되는 약재입니다. 그래서 아마 근처 한약방이나 인터넷에서 쉽게 쉽게 구매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이제 어떻게 어디서 구매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아 이거 뭐 기왕 사는 것도 좋은 거 좀 사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제가 또 직접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영상을 다 보시고 아래 댓글로 가보시면 댓글 상단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구매해 주시면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당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당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이 당귀는 뿌리에서 채취한다, 그리고 한의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보혈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당귀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 당귀는 정말 많이 사용되는 한약재야. 그 뿌리에서 채취하고 그 보혈제라고 해서 혈액을 만들고 또 혈액순환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약재지. 라고 하면은 뭐 끝났습니다. 아마 이 당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다양한 처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다양한 이 처방법들 얘기할 때 아마 당귀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귀 하면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 영상 마음에 든다, 괜찮았다 싶으시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또 궁금하신 점이나 또 다른 궁금한 한약재가 있으시면은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제가 답변 혹은 영상으로도 제작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다양한 처방법들을 제가 다 공유를 할 생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물탕도 했었고, 또 뭐 식전 대보탕이라든지 아니면 뭐 쌍화차, 뭐 보약 중에 보약이라고 불리는 공진당, 뭐 경옥고 뭐 이런 것들도 만드는 과정들을 제가 전부 다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뿅! 더 다양한 한의학제 정보는 여기 여기, 가장 중요한 구독은 여기, 구매랑 댓글은 밑에 부탁드릴게요. 바이바이.